안녕하세요. 게임 놀이터입니다. 자, 둠 하면 FPS 게임이 대표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자, 이번에 2020년 초에 둠 신작이 출시 예정입니다. 자, 이 앞서 베데스타는 이드 소프트가 제작한 고전 게임 둠. 자, 1993년도에 출시한 둠과 둠2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. 자, PS4, 엑스박스 1, 닌텐도 스위치, 안드로이드, iOS, PC에 적용됐고요. 자, 큰 차이점은 60프레임을 지원합니다. 이전에는 35프레임이었고요. 4:3 종횡비를 선택 기능이 있고요. 빠른 저장, 그리고 로드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천천히 걷기도 가능합니다. 제가 엑스박스 파드를 해보니까요, 천천히 걸을 수 있더군요. 그리고 달릴 수도 있고요. 물론 빠른 무기 선택, LB, RB 트리거 버튼을 이용해서 빠른 무기 선택 가능하고요. 밝기 옵션 추가하고요. 자, 메뉴에서 애드온이라는 게 있는데요. 오리지널 캠페인 또는 모드 게임과 같은 추가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, 앞으로도 계속 무료 애드온을 추가한다고 합니다. 자, 베데스타는 자사의 게임 플랫폼이 베데스타넷에서 둠과 둠2를 각각 5,50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. 자, 이번 업데이트 뒤로 게임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오리지널 버전과 새 버전이 게임이 모두 제공되고요. 기존에 베데스타넷에서 둠과 둠2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2019년 버전이 게임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죠. 자, 둠은 과거 1993년 도스 게임 시절에 출시한 FPS 게임입니다. 자, 랜 같은 네트워크 대전을 지원하고요. 협동 또 대전도 가능합니다. 멀티플레이 FPS 게임의 인기를 뭐랄까 이런 대중화를 이끈 게임으로 봅니다. 자, 또한 완벽한 3D 그래픽은 아니었지만요, 굉장히 1인칭을 3D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이슈죠. 자, 그리고 고사양이 게임을 필요로 했던 게임입니다. 자, 또한 이제 곧 둠 이터널은 2020년 3월 출시합니다. 그리고 이전에 출시한 둠 2016년 출시한 게임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. 자, 이렇게 둠 업데이트 버전을 소개했고요. 이 플레이는 제가 플레이하는 거고요. 엑스박스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게임 놀이터였습니다.